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월랜드입니다. 정말 예쁩니까? 예, 아라베스크이고 제가 외두짜리로 군생을 만들어서 이렇게 포스나게 키웠던 아이입니다. 오늘은 요 아이가 섞여 있습니다. 세트이긴 하나. 그리고 온슬로우. 아이고, 제가 요새 그 저면 관수를 좀 해서 물이 조금 빠졌지만 온슬로우도 제가 직접 외두로 적심을 해서 키워낸 아이를 오늘 소개하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실루엣인데 제가 조금 덜 묵은 아이로 제가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루엣을 요 아이하고 오늘 소개하는 아이하고 똑같은 아이인데 똑같은 아이인데 분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크기가 이렇게 커졌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세상에, 예쁜가요? 끝내주나요? 콜로라타. 그때 당시는 저는 키워서 굳힐 줄 몰라서 빨간 포트를 그냥 굳혔더니 이제 세 개를 합식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콜로라타는 어떤가요? 제가 대빵 키워놨습니다. 이쁜가요? 아유, 그러면 그러면. 자, 오늘 요번 영상은 26번 알바니 6종 50% 대박 할인입니다. 이렇게 할인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맞아요. 종자로 들여와서 다 키웠거나 적심을 해서 만들었거나. 자, 제 자랑 좀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자, 유튜브에 나는 농부다 NBS라고 하는 한국 농업 방송의 나는 농부다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MBC 생방송 오늘 저녁 2222회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한번 이제 구경하시면, 어차피 방송은 지나서 못 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봐요? 유튜브를 가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상이 좀 그럴듯합니다. 여태까지 구독자님이 6종 혹은 8종인데 가격적으로는, 혹은 포틀은 작았잖아요. 아유, 어머, 나 자랑 이거 한 번만 해야지. 세상에, 나는 농부다 출연했던 영상이 이렇게 이제 6만 조회를 육박합니다.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6만 조회를 육박합니다. 제 채널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도 MBC 출연했던 거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현수막을 준비해서 저희 농장 앞에 다를 예정이에요. 이화랜드 우리 농장, 우리 농장. 자, 자랑이 끝이 없어. 자, 26번 알바니 6종은 얘가 알바니에요. 제가 단품으로도 4만원 소개할 때도 구독자님들 많이 구매했습니다. 오늘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밭에 알바니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아이, 포스 있는 아이, 끝내주고 있는 아이를 구독자님께 얼마에 만원? 12,500원에 소개합니다. 아유, 쑥쑥이까지 합하니까 12,500원 나오더만 그래요. 자, 알바니 4만원에 소개해서 판매하는 아이. 그 다음에 제이드스타 금. 누가, 제가요, 입장 5개 정도 있는 아가야를 25만원에 사서 얼마나 많이 늘렸는지 우리 밭에 가면 알바, 제이드스타 금이 천지로 깔려 있어요. 자, 14cm 포트에 요렇게 생긴 제이드스타 금을 오늘 가격으로는, 우리 지금 매장에서 3만원 팔죠. 오늘 가격으로는 12,500원 꼴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샘플만 아릉아릉해요. 제가 그때는 초보맘일 때는 이렇게 키워서 굳힐 줄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사서 굳혔더니 애기들이 작아서 이렇게 자,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어메, 세상. 자, 콜로라타예요. 자, 색깔 나죠? 보라에서 이렇게 분홍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요? 묵었다는 거예요. 묵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아까 요 아라베스크. 자, 요 아이도 제가 외두 종자가 들여왔던 아이, 적심해서, 세상에, 코끝 좀 보시오요. 물이 조금, 물 주어서 그래요. 제가 요새 저면하는 기간이어서 저면 관수를 해서 이렇게 팥죽 색깔이 조금 빠졌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살구색의 온슬로우. 현재 우리 매장에서 2만원에 판매합니다. 요건 할인이 덜 한다고요? 아이고, 더 하는 것도 있고 덜 하는 것도 있죠. 자, 온슬로우 현재 우리 매장에 2만원 판매합니다. 오늘은 6개면
맞아요. 7만 5천 원이요? 1만 5천 원꼴 돼요? 1만 5천 원인데 쑥쑥이하고 무료 택배 하다 보니 1만 5천 원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자, 온슬로우. 그 다음에 실루엣. 현재 우리 매장에서 얼마예요? 2만 5천 원이에요. 아, 잘못 썼구만. 자, 우리 현재 농장에 오시면 2만 5천 원에 판매하는 실루엣을 어떻게 해요? 분갈이 하기 직전에 아이들을 현재 우리 그 농장에 오시면 얼마 줬어요? 2만 5천 원 다 드렸잖아요? 어머, 잘못 썼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약간 포스가 있는 요런 아이들. 자, 알바니 외 6종을 대박. 50% 할인해서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맞아요. 자랑해야죠? 그렇죠. 네, 맞아요. 나는 농부다 한번 보시고, MBC 생방송 오늘 저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3월 19일 날 제가 출연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 테레비를 보고 우리 농장에 많이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흙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10가지 살균, 살충, 무름까지 추가해서 요런 게 지금 약이에요, 약. 추가해서 저희가 비벼서 쑥쑥이 분갈이 전용 흙 2kg 5,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10kg 2만원에 택배비는 4,000원. 흙은 주문하시면 택배비를 따로 내셔야 돼요. 왜? 왜? 흙은 무게 때문에 맞아요. 어느 분이 20kg 한꺼번에 주라 그러면 좋죠. 12,000원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10kg 최대 15kg까지 택배로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멋진 아가들 다 구경했어요? 자, 26번 알바니 6종을 맞아요. 구독자님들 조금 어렵겠지만 농장에 오시면 어떡해요? 개당으로 구매하셨을 때는 할인이 안 된다고 제가 합니다. 그리고 세트가 다 나가면 그 수량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어도. 자, 이렇게 멋진 아이들 26번 알바니 6종으로 소개했고 50% 대박 할인. 표면적으로는 15,000원 가격이나 실제로 쑥쑥이하고 무료 택배까지 5만원 이상이어도 구독자님이 돈을 안 낼 뿐이지 내가 차비를 내야 갑니다. 차는 차비를. 그래서 그러면 얼마에 15,000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알바니 욕조. 아유, 그동안에 큰 거 찾으신 분들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자, 조금 포스 있는 아이들 소개했습니다. 쑥쑥이 영상 이어가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아,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어,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라임.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 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 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